웰빙 노래 세상 명진 씨의 무대로 출발합니다. 청춘. 언제나 청춘인데 인생은 왜 이리 짧아. 울고 웃고 부딪히며 살아온 세월 수없이 사연도 많아. 울고 웃고 부딪히며 살아온 세월 전해드리는 웰빙 노래 세상 안방마님 서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도요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예심을 뚫고 오늘 주 장원에 도전하는 무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도 같이 하고 또 즐겁게 이 시간을 즐기고자 출연하셨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볼게요. 이 노래를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서울의 김은심 씨가 노래합니다. 웃고 살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불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중간에 딱 서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키로 봐서 친정 엄마, 시어머님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모시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참 두 분 다 너무 멋쟁이시죠. 예예, 두 분이 그 연배도 비슷하세요. 예, 올해 우리 김은심 어머님이 예순넷이에요. 예순셋. 예예,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우리 어머님은 저는 한 살 적습니다. 한 스무 살 적은 것 같이 말씀하세요. 예, 우리 먼저 우리 김은심 어머님하고 먼저 인터뷰 좀 나. 오늘 첫 번째 무대를 쓰셨어요. 네. 예, 많이 긴장되셨죠? 긴장도 되고 떨리고 그냥 네. 앞이고 뒤고 그냥 예. 너무 떨리네. 예, 아 그래도 아주 잘해주셨어요. 예, 근데 아까 제가 뭐 먼저 소개해드릴 때 오늘 이 무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예 해주고 싶어서 딱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에게 선물? 손주요. 아 손주. 예. 예, 예. 글쎄요, 이 연세쯤 되시면 뭐 손주 그죠? 손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예 모습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 예. 딸아이가 이제 좀 늦게 시집 갔어요. 40에 아, 가서 마흔에 예, 예. 갔는데 아우 갑작스럽게 그냥 손주를 앵겨주니까 예. 정말 그 기분에 그냥 푹 빠져서 지금 여기서 사네요. 그래서 예. 평생 어떠한 선물을 좀 줄까 그러고선 하던 찰나에 아, 제가 손주한테? 예, 예. 제가 웰빙 노래 세상 그걸 좀 관심 있게 굉장히 봤어요. 그래서 이 프로만 있으면 그냥 제가 얼음 돼버려. 너무 프로가 좋아서. 아유 그러셨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아유 언제 한번 저런 멋진 무대 서서 네. 우리 손주가 얼마 있으면 100일이에요. 오, 예, 100일이에요. 예. 그래서 100일 선물로 평생 한번 해서 좀 선물 좀 해줄까 싶어서 아, 네. 여기 멋진 자리에 섰습니다. 예, 아이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 손주가 예 바로 메시지가 왔네요. 네, 현만이 진짜로 자주 쳤어요. 고맙습니다. 아이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도 그러셨고 굉장히 흥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원래 그렇게 이렇게 좀 활동적이시고 예. 아주 그 성격도 아주 시원시원하시고 그러신가요? 예, 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우리나라 노래 트로트가 한이 많은 노래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70, 80년대는 한 많은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예를 들면 어떤 노래들? 아, 이미자 씨의 동백아시라든지, 동백아시. 예, 예, 그거 네. 조금 해보시고 불의 명곡 아니겠어요? 예, 예, 예. 뭐 하시겠다는 의지시죠? 한번 해봤으면 예, 조금만 한번 시작.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네, 그래요. 이렇게 좀 아프고 애절하고 이런 노래만 하셨는데 네. 지금은 그랬다 이제 네. 좀 반전을 한번 해봤어요. 제 인생이 아, 예. 가만히 보니까 이제 노래로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인생이 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슬픈 노래를 하지 말고 조금 즐거운 노래, 웃고 살 수 있는 예. 그런 노래를 반전을 한번 해보니까 네. 그 옛날에 한마는 노래보다 네. 이러한 노래를 하니까 딸도 늦게 시집가서 손자 앵겨줬지요. 네. 또 이 모든 것이 참 내가 살아가는데 근데 윤택스러워요 모든 네. 게.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나이가 좀 있어도 지 생활 지가 좀 살면서 신나게 사는 거 예. 예. 또 그리고 이제 신나게 살면 아프지 않고 그냥 네. 열심히 사는 거 그것뿐이겠단 말이에요. 우리 예. 우리 유복주 어머님도 공감하세요? 네. 네. 맞아요. 이 사실 가수들도요 자기가 그 각자 노래에 따라서 노래 따라 간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들이 돌리도 빼고는 다 잘 가요 가세요 오늘 저녁까지만 있다가 내일은 가 뭐 이런 노래 그랬는데 제가 오죽하면 돌리도를 했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여러분들의 사랑도 돌아오고 막 돈도 막 돌아올라고 하고 예 갔던 그 남잔 이건 아니구나. 네. 아무튼 예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지금부터는 신나는 노래들만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 좋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만 많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우 우리 유복주 어머님은 멀리서 오셨어요. 네, 마이크 고기. 대구서 왔습니다. 대구서 왔습니까? 네. 예, 예. 어쩜 이렇게 소녀 같으세요?
네.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척 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하시죠. 예, 아니 근데 오늘 그 웰빙 노래 세상에 출연하신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예. 뭐 큰 계기라기보다 원래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네, 네, 네. 어쩌다 보니까 아무도 이런 무대를 못 섰어요. 그래서 이 무대도 너무 좋고 음악도 예, 예. 좋고 이래가지고 한번 더 늙기 전에 더 네. 쭈그러지기 전에 한번 보고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네. 아 근데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시고요. 이렇게 멋진 그 라이브 음악에다가 노래 해보신 적 없으시죠? 없죠. 예, 예. 없죠. 근데 좀 용기가 대단하세요. 지금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데요. 예. 근데 오늘 두 분이 그 연세도 비슷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웰빙 노래 세상에서 좋은 그 인연을 좀 맺어드릴까 싶습니다. 예. 우리 한 살 많으신가요? 예. 두 살 많으신가요? 예예. 언니 한번 하시고. 예. 언니. 언니. 네. 동생 한번 하시고. 예. 마이크 드시고. 동생. 네. 자, 두 분이 손 잡고 예 멋있게 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늘 이 참 가장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분이에요. 예,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우리 심사위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요, 그 심사석이 확 밝아졌어요. 예, 먼저 오늘 새롭게 인사드리는 분입니다. 질투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그리고 가을 동화 등 명품 드라마 OST 작곡가이십니다. 유승범님 잘해주셨습니다. 한국생활음악협회 김지훈 강릉 지부장님 잘해주셨습니다. 네, 방송 제작국장님이시죠. 신종엽님 잘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웰빙 노래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네, 수크로스 BNG 무용단 하마 프로젝트 밴드 소개합니다. 예, 전 항상 배불러요. 우리 가족도 소개할 때마다. 자, 이번 순서는 또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초대 가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야금의 선율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가야랑의 무대 함께 하겠습니다. 필요해요. 제가 웰빙 노래 세상 하면 여러분께서 얼씨구 좋다 한번 해주세요. 웰빙 노래 세상 얼씨구 좋다. 어디야 귀여 차 얼씨구 어허야 귀여 어디야 귀여 어디야 차 우리 모두 박수 쳐봐요.
이어서 강원 횡성의 지세진 씨가 부르실 곡은 삼각관계. 출연자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강원 강릉의 서지은 씨가 노래합니다. 세월이 가면.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 눈으로 봐.
내가 먼저 가야 돼요.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 정말 잘하시네요. 자, 우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근데 얼굴이 좀 날씨 익으세요. 네. 예. 1년 반 정도쯤에 출연했었어요. 아, 웰빙 노래 세상에. 예. 아, 그때 별로 성적이 안 좋으셨군요. 예, 오늘 안 제도자, 좋았으니까 나왔죠. 예, 예, 예. 오늘 제도전. 예, 지금 따지시는 예, 예. 거예요, 지금. 아, 아니요. 제도전. 예. 예. 아, 오늘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오늘 뭐 열심히 네.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 늘 이 도전 정신이 중요하다니까요. 예. 만약에 오늘 제도전 하셨는데 정말 주장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성적이 별로 안 좋다 하시면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그렇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 쓰러져도 일어나라. 주장원 지세진. 우와. 네, 오늘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지은 양. 네. 예. 네. 노래를 예 너무 여유롭게 해요. 네. 지금 대학생? 네, 지금 네. 대학생. 예. 대학교 어떤, 4학년. 아, 4학년이에요. 네. 어떤 과? 네. 해양 분자 생명 공학과라고. 뭐라고 다시 한번요? 해양 분자 생명 공학과. 해양 분자 생명 공학과. 네. 아니 저는 그 노래 듣고요. 이 음악 쪽 뭐 실용음악과나 예 뭐 그런 음악에 관련된 예 과일 줄 알았는데 평상시 노래를 많이 예 하실 기회가 있어요? 아, 네. 취미 말고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아, 하고 있거든요. 동아리 활동을 네. 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 아니 그럼 오늘 웰빙 노래 세상에 이런 도전 무대는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4년 전에 예. 고등학교 때 나왔어요. 한번. 아, 이 무대에?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성적이 있었나요? 아, 그때 은상 예. 그때 청소년 가요제로 아, 특집으로 했었는데 예. 은상 받았었죠. 아, 그렇군요. 이등. 예. 해양 분자 생명 공학과인데. 정말 어렵다. 예. 앞으로 우리 그 지은 양은 음악을 계속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과를 예, 그 지금 해양 분자 생명공학과에 관련된 예 뭐 직업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여서 아마 이쪽으로 계속 기회가 되는 한 도전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두 분은 정말 도전 의식이 강하신 두 분입니다. 여러분은 두 분의 멋진 도전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도전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예, 이제 심사 결과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또 여러분들을 정말 멋진 무대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트로트 왕자. 네, 지금 벌써 웅성웅성하세요.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신우 씨의 무대입니다.
돈이 좋아 연차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어하는 사람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 미련다 위도 미워야 그랜다 미워야 주지 마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즐기는 동안에 네,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심사 결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리 유승범 심사위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네. 제가 오늘 처음 심사를 보는데 아주 분위기가 열기가 후끈 뜨거워서 추운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 네 분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한번 볼게요. 참가번호 1번 김은심님. 노래나 의상 제스처가 노래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경험도 아주 많으신 분 같고 노래 무척 잘하셨고요. 단 노래하실 때 턱에 힘주고 부르는 거 그거 조금만 주의하시면 노래가 더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가번호 2번 유복조님. 사랑의 세레나데가 좀 어려운 노래인데 그 노래를 무척 우아하게 잘 부르신 것 같아요. 호흡만 좀 편하게 뱉는 호흡을 연습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다음 참가번호 3번 지세진님. 아, 목청을 원래 좋게 타고나신 분 같아요. 노래 무척 구성지게 잘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무대는 관객이랑 같이 만나는 곳이니까 의상도 좀 신경 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 참가번호 4번 노래의 꿈을 갖고 있다는 그 분이신데 노래에 그 프로로 나가고 싶다는 그런 분이시니까 제가 조언을 한번 드린다면 소리의 표현력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고음에서 소리를 띄우려고 하지 말고 아래로 누르는 배 아래로 누르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은 공부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결과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말이죠, 제가 훨씬 더 즐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아차상입니다. 아차상.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신 대구의 유복조 씨 축하드립니다. 네, 명진 씨께서 축하 네 꽃다발 전해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주의 장원입니다. 주 장원. 세월의 가면을 부르신 강원 강릉의 서지은 씨 축하드립니다. 네, 신유 씨가 네 축하의 꽃다발 네 상태. 일로 와봐요 신유 씨. 네, 빨리 가. 뭐. 언니한테 한턱 쏴요. 아, 너무 좋아요. 예, 오늘 주장원 하셨어요. 예, 소감. 아, 받을 줄 몰랐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또 갑자기 떨리는데,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앵콜곡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여서 더 행복한 웰빙 노래 세상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사랑을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